믿음을 지났어요. 이사야 대가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결 글라디에이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김성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1등 앞선한 김태경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7시 태어난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글라디에이터 7시에서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가 이제 글라디에이터가 로마 시절에 싸울 때 예. 네, 그런 원현 경기장처럼 좀 생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온게임에서 사용했었던 맵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맵은 누구보다도 임성춘 해설위원이 잘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예전 그 맵 자체를 항상 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뭔가 좀 좋은 기억들, 그 선수들 그 경기, 10년 전 경기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스타원에 있어서는요, 정말 열사입니다, 열사. 예, 사실 이번 8강 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했습니다. 제가 네. 또 처음 중계하는 그런 맵이거든요. 그렇죠. 저도요. 하지만 예. 오늘 또 이제 이 맵에 대한 깨달음을 오늘 얻으셨잖아요. 네. 예. 오늘 이곳 현장에서. 예. 야, 역시 정말 빨라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딱 보면 알죠. 네. 네. 오! 새해 보! 새해는 택시. 와, 오, 컬러풀한. 이거 프로브 아닌가요? 예. 프로브죠. 프로브가 야. 복을 물고. 복을 물었어요. 그럼 저분 네.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분이 이렇게 색깔 칠해주셨거든요. 네. 예, 컬러풀하게. 네. 다른 분들 전부 다 흑백입니다. 네. 예, 저분에게 이대웅 선수의 침필. 사인복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뭐 컬러풀한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열정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 빨간색, 붉은색, 예,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원피스에 보다 보면은 붉은 발의 제프라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뭐 이제 우리 대국민 스타일에서는 붉은 빛의 예, 송춘이라고 또 따로 있고요. 네. 네. 제가 네. 원피스도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예. 항상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네. 예, 저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이제 연말이니까 예, 우리 임성춘 해설을 너무 까는 거 아니냐. 까다뇨. 예,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저희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수하게 100% 설정이고요. 예. 예, 사적인 그 자리에서는 얼마나 저희가 왕대접해주고 그렇죠. 예, 항상 이런 네. 돈 다 내주고 걱정해주고 예. 예, 아끼고 이러는 사이입니다. 사랑해주고 네. 그런 뭔가 좀 훈훈함 커피 사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커피 지원이 좀 끊긴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좀 임성순 해설위원이 예. 늦게 오셔가지고요. 네. 예, 미리 늦게 오셔가지고 되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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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차피 뭐 이런 뭐 야, 10년째 커피 사는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런 아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임성순 해설위원에게 커피 사준 남자 중에 거의 뭐 탑 3 안에 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그게 이어져야지. 아, 네, 요새처럼 이렇게 막 한두 달 정도 끊기게 되면 좀 서운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빨리 뛰어가서 커피를 사오는 네. 좋은 셔틀이 되겠습니다. 미리 뭐... 미리 이제 커피를 사놓으라라는 이런 그 네. 우리 임성춘님의 이야기시니까 네. 네. 그대로 쿠폰 하나 또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충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려와서 하죠. 이번에도 진로탄 디프로브. 이게 가라앉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래쪽으로 심지기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자, 먼저 들어가서 하나씩 끊어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덕 쪽에다 입구 쪽에다가 그 팔런 하나 세우고 게이트웨이를 전진해서 지은 거거든요. 원진 네. 원포브 찌르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뭐 옆 언덕형 맵에서 자주 나오는 식의 그런 그렇죠. 찌르기죠. 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사실 안 했을 리는 없어요. 예, 하지만 예, 갑자기 파고들면서 본진 안쪽까지 병력을 어우. 끌고 들어가서 두 번째 질럿을 지금은 난이 찍혔고 병력 계속 내려옵니다. 이 질럿은 머리를 때리고 오랫동안 살아남기만 하면 다음 그 병력까지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야. 네, 머리 숫자 둘까지 줄였고요. 또 와요. 근데 벌처가 나오기 때문에 숨어있거나 숨었다가 다시 갔구나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이 추가질러까지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벌처를 한 기 뽑고 머신샵 네 들어갔죠. 좋은 판단인데 일단은 상대방의 병력이 나가면은 질러서 들어가면 몰라도 네. 예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일반적인 프로토스 대 테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추가 게이트를 올렸죠. 네. 그렇죠. 예 강하게 나오는 것까지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어쨌든 봤습니다 상대는 네. 네. 김성현 선수 스타포트 올리고 있고 서로 지금 눈치 보면서 살살 눈치를 보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이번 네. 경기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질럿들이 들어가서 머리 숫자 좀 줄이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끝까지 정찰한 거는 김성현 선수 쪽이거든요. 예, 상대가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확보를 하면서 태클은 조금 느린 상황이니까 수비를 해 가다가, 그러니까 마인에 좀 약한 이런 그, 타이밍이 좀 있으니까, 벌처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득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현 선수가요. 네. 살짝 나오죠? 벌처 하나, 머리 네 개, 탱크 한 개입니다. 네. 네. 자, 빠른 확장이 아니고요. 네. 자, 서로 강한 공격이 올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김태경 선수는 투게이트웨이인 상태로 안정적인 그런 확장을 가져가는 체제고, 발전이 그만큼 또 느리거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뒤에는 드래곤. 테크가 느리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만 일단은 여기다가 박아놓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척 하면서 드랍십에다가 벌처 띄워서 벌처 실어가지고, 상대방 본진화 쪽에 떨구기만 해도, 멀티를 약간 늦게 했다라는 점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마인에 대한 대비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로보틱스 눈에 안 보였었죠. 네. 예, 지금 모든 게 늦어요. 게다가 이게 바록된 진로지라도 지금 다수를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도 싶은데, 이게 마인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마인 미리 알아채지 않는 한 공중으로 들어와서 이 넓은 거리를 벌쳐가 마인 방어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은 본진에 있는 프로브는 싹 빼야 되거든요. 로보틱스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예. 아무래도 타이밍상으로 늦습니다. 예. 늦을밖에 없어요. 지금 없죠, 없어요. 예, 이거 눈치 보면서 이런 쪽보다는 예, 뭐 박드라이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아쉽게 그런 운영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아 하나. 아 이게 아크리드가 또 되는 거라서 질럿이 좀 섞여져 있어야 됩니다. 드라곤 예, 다 내려오는 판단 예, 결국은 할 수밖에 없죠. 아 여기서 하나 점사 하나 터졌고요. 네. 예, 하나 던지면서 예. 어쩔 수 없어요. 일꾼 죽는 것보다 드라곤 한두 개 더 내주고 수비 한번 하고 본인의 테크를 확보하는 게 낫는데 아둔 예, 위쪽에 완성됐고요. 네. 로보틱스가 이제 올라간다는 사실만 확인을 하고 김성현은 멀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주각장 공사 지금 진행 중이고 빅토리 네. 늘리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엔베라든가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들어가서 일꾼 조금 잡고 드라곤 숫자 줄였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랍하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다크 드랍에 본인이 드랍십에 이제 그 병력을 태우고 이동하다가 혼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라도 지금 다크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되는 건데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정찰을 하면서 상대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서 네.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확장을 못 먹고 시작을 했으니까 욕심부리다가는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자 안마랑 이제 완성됐고 3팩토리째 올라가는데 이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네. 자 나름 욕심을 부리긴 부렸는데요. 팩토리 두 개 짓고 아카데미 네. 짓고 아직까지도 엠베가 없는데 그 얘기는 즉슨 아까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조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은 테크 올리느라고 정신 없을 테지 그러면 나는 병력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프로토스가 만약에 과감하게 트리플을 했으면 넌 죽었어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죠. 굉장히 이득만 봤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프로토스는 로보틱스를 늦게 올린 예, 그 상황에서 태클을 하나 더 밟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조금 늦습니다, 사실은. 예, 로보틱스 완성되자마자 템플러 카이브를 올렸어요. 네. 야, 이게 스캔 두 방으로 다크 두 기를 맞기는 힘들죠, 사실상. 아머리가 있어야 대공도 있을 텐데. 자, 이게 마인 끌고 들어가서 자, 스캔 이제 달거든요. 자, 하나는 이제 달고 있고 좀 아래쪽인데요. 여기 터지는 이거 아래 것까지! 이게 본인 드랍만 그러니까 첫 번째 드랍에서 난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또 드랍을 통해서 상대 트리플 할 때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오우! 야! 많이 유도하면서 다크를 잡은 건 다행입니다만 지금 에스쿠비가 너무 많이 잡혔고 이게 엔베가 그렇죠. 없고 대공이 없으면은요 이게 레이스를 뽑아서 지금 저 셔틀을 제거해야 돼요 지금. 네. 안 그러면은 영원히 아케이드 합니다. 한번 활용을 했습니다. 네. 레이스가 나와야 저 셔틀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스캔에 뿌려서 다크를 빨리 제거하고 엠베도 지워야 되고요. 네. 와! 두 번째 셔틀! 저 뭐 깜짝 놀랐네요! 예. 와! 네. 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셔틀까지 뽑는 거 운영은 이거 참고 네.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하나 더. 네. 자 레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아케이드는 안 될 거고 예 앞마당을 계속 마비시키면서 일꾼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다시 처음 해봤었던 손에는 이미 복구를 다 했고 네. 스캔이 없네요. 스캔이 없어요 지금. 진짜 뭐 이거 할 거면 또 강하게 하자는 생각이 야 이게 완전히 예.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대부분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네. 서툴로 다크로마게 막 썰고 뭐하고 재미를 본다 하더라도
저렇게 어 통하네 싶을 때 두 번째 효실까지 잠깐 생각하는 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 더 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드랍을 통해서 정찰을 좀 끝까지 여기다가 스캔 쓰려고 지금 저 다크를 제거 안 하는 건데 이 드라곤이 뒤쪽으로 빼면서 벌쳐 잡아먹고 추가적으로 질럿들 나오고 셔틀도 있기 때문에 셔틀에 질럿 떨궈가지고 세워서 핵구이로 떨구면은 할게 없거든요. 예. 드라곤은 그냥 계속 뒤로 빼면서 점사하면 됩니다. 싸우면 그렇죠. 됩니다. 예, 사실상 이건 뭐 포기러시죠. 예. 자, 여기서 자원줄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지지. 네, 지지. 아, 김태경 선수 오늘. 네. 초반에 상대방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준비한 다크가 완벽합니다.